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질 일산 장항동에 있는 돈가스집 무공돈가스에 방문했습니다. 무공돈가스는 웨스턴돔 근처에 있습니다. 테이블 10개 정도 규모의 매장입니다. 돈가스, 덮밥, 서브, 사이드 메뉴가 있습니다. 내부의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할 수 있습니다. 무공돈가스를 주문합니다. 주문한 지 10분 정도 지나 음식이 나왔습니다. 단무지와 김치, 국물과 앞치마는 셀프입니다. 두꺼운 검은색 접시에 음식이 나옵니다. 양배추 샐러드에는 사우전 드레싱이 뿌려져 있습니다. 밥 위에는 볶은 김치와 깨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쫄면이 약간 있습니다. 돈가스는 두툼하고 그 위에 소스가 부어져 있습니다. 포크와 나이프를 이용해 돈가스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돈가스 튀김 안에 고기와 함께 치즈, 피망, 당근, 옥수수가 들어있어 피자 같은 모습입니다. 돈가스를 한 조각 집어먹습니다. 고기가 두껍습니다. 양배추 샐러드입니다. 식감이 아삭합니다. 다시 돈가스를 집어먹습니다. 튀김이 바삭합니다. 단무지입니다. 밥입니다. 밥은 식은 밥입니다. 돈가스입니다. 의외로 눅눅하지 않습니다. 김치입니다. 김치는 잘게 잘라져 있습니다. 푸실리입니다. 부드러운 식감입니다. 돈가스를 집어먹습니다. 치즈가 길게 늘어납니다. 김치입니다. 밥입니다. 국물로 입가심을 해줍니다. 돈가스입니다. 고기가 두꺼워서 씹는 맛이 있습니다. 양배추입니다. 아삭해서 좋습니다. 쫄면입니다. 면이 쫀득쫀득합니다. 돈가스입니다. 튀김옷이 바삭합니다. 단무지입니다. 양배추입니다. 밥입니다. 국물입니다. 돈가스입니다. 고기와 함께 옥수수, 피망, 치즈가 들어있어 맛이 풍부합니다. 푸실리 마무리입니다. 밥입니다. 국물입니다. 돈가스입니다. 소스가 많이 없는 부분은 특히 바삭합니다. 김치입니다. 양배추 마무리입니다. 돈가스입니다. 치즈가 많이 들어있어 쫄깃합니다. 단무지입니다. 밥입니다. 쫄면입니다. 양념의 매콤새콤한 맛이 개운합니다. 돈가스입니다. 하얗게 익은 고기의 색이 좋습니다. 단무지입니다. 쫄면을 집어먹습니다. 돈가스입니다. 튀김이 바삭하게 씹힙니다. 김치를 포크로 떠먹습니다. 밥 마무리입니다. 단무지입니다. 쫄면을 거의 다 먹어갑니다. 돈가스를 거의 다 먹어갑니다. 김치입니다. 쫄면 마무리입니다. 돈가스 소스를 숟가락으로 떠먹습니다. 단무지입니다. 마지막 돈가스 마무리입니다. 무공 돈가스 후기는 빈 그릇으로 대신합니다. 무공 돈가스는 웨스턴돔 근처에 있는 돈가스 전문점입니다. 무공 돈가스는 고기가 두꺼울 뿐만 아니라 튀김 안에 치즈, 옥수수, 피망 등 갖은 재료가 들어있어 풍부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쫄면도 약간 나오기 때문에 중간중간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메뉴가 있는 만큼 다른 메뉴를 먹기 위해 다시 방문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